에이 설마. 건물이 저기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차가 저기 있을 때가 지금 저기 이게 지금 저거든요. 반경 20km 이내에 뜨는 게 전부 다 쿠팡 쪽 일밖에 없습니다. 아, 이 양반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쿠팡이라고 그러면 아예 안 잡으니까 쿠팡이라고 쓰지도 않아요. 뭐 두 군데 상차해서 어디 하차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도 애매하게 붙여놓습니다. 거리도 그렇고 얼핏 보면은 쿠팡처럼 안 보여요. 어디 어디 상차도 안 써놓고 예를 들어서 양지 해놓고 두 군데 상차 곤지암 하차 이런 식으로 써놔요. 근데 그게 이제 십 몇만 원이 딱 뜨면은 거리상으로는 괜찮거든요. 가까우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양지하고 이천 어디 이렇게 상차를 해서 다시 곤지암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예요. 근데 그게 이제 쿠팡인 거죠. 그러면 아주 코스가 개판에다가 단가도 안 좋은 거죠. 왜냐면 가봤자 그 밀크러니가 언제 내릴지도 모르고 작살나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거를 꼴랑 이제 12만원, 13만원 이렇게 요딴 식으로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쿠팡이라고 써놓지도 않아요. 서로 피곤한데 왜 그딴 식으로 오더를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이제 욕만 안 했을 뿐이지 한마디 하고 싶죠. 야, 그러면 아예 쿠팡이라고 써놓던가. 아예 전화도 안 하지. 오더도 안 잡고. 지들도 그 전화 받으면 뻔히 피곤한 거 알면서 이제 막말로 초짜 하나, 어리버리한 초짜 하나 걸리기를 바라는 건지, 이 새끼들이. 아, 진짜 승질이 나가지고 아침부터. 그 오더를 보니까 그런 콜이 엄청나게 떠 있는 거예요. 또 뭐 돈이나 많이 주면 그냥 대기비 삼아 뭐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각자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냥 뻔히 봐도 완전히 싸구려에다가 막 저기 하는데 와 도대체 몇 단계를 거쳐서 내려온 건지 어마어마합니다. 단가들이 지금 백암면에서 화성 신동에 있는 이베이 코리에 가는 짐을 저도 고민하다가 잡았습니다. 처음 가보는 건데 전반적으로 하차 대기는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냥 순번대로 가서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차 양은 조금 있긴 한데 뭐 아주 하차 대기가 많지도 않고 그냥 순번대로 하차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괜찮은데 단가도 거리 대비로는 괜찮은 거고 근데 정말 복불복으로 한 번씩 재수없게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알선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대기는 없다고 그러고 대기가 있으면은 이제 별도의 대기비는 책정을 해서 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 떠있는 오더 중엔 제일 낫습니다. 이게 아까부터 떠있었는데 사람들이 확실히 신동이라고 딱 쓰니까 그쪽에 동탄 신동에 뭐 최악의 물류센터인 쿠팡이 자리 잡고 있고 10J 있고 완전히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잡질 않아요. 이베이도 이제 같은 그런 인식이 딱 처박혀 있으니까 아예 잡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콜이 별로 없어요. 제 운빨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나의 운빨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와본 것 같기도 하고 안 와본 것 같기도 하고 와본 곳이 아 여기구나. 2층 올라가서 넘버 대고 손짝 긁고 계열 중에 하고 마는 걸 중에 하필이면 음료수에 감귤 농장, 토마토 농장 뭐 이런 거. 국도 타고 한 37km, 6km 정도 나옵니다. 그냥 도착하면은 1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저 수원 신갈로에서 한참 들어가기 때문에 한 4, 5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운빨이 과연 좀 잘 적용을 해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막상 이 지방도를 타고 가고는 있는데요. 길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역시나 이거 뭐죠? 그게 너무 많아요. 과속방지턱. 음료수라서 좀 신경이 좀 쓰이죠. 아 물론 뭐 랩핑이랑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자체도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뭐 어차피 아이고 크게 속도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뭐 방지턱을 넘어도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여하튼 신경이 좀 쓰이고 차에도 좀 충격이 가니까 이런 길은 아예 안 다니는 게 좋은데, 아, 이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많을 줄은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아무래도 약간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렇게 농촌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방지턱이 생각보다 많아요. 속도도 많이 안 나고, 아유, 괜히 이리 왔나 싶네. 이쪽에서 오산을 가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저기 뭡니까, 이동 그쪽에서는 가봤어도 여기서부터 오산을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까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줄 몰랐어요. 괜히 왔습니다. 이쪽 좀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스트레스 꽤 받네 이거. 자신있네. 여기가 이리로 나오는구나. 여기서 밥 먹어야겠다. 45번 국도 4km, 5km? 4km 정도 좀 시원하게 달리다가 이제 오산 쪽으로 접어들게 되면 거기도 또 답답한 길이 나오죠. 그 리바트 공장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오산 시내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베이 쪽으로 들어서게 되니까 한 12시 40분, 50분? 이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줄 서 있다가 하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바트 안 와 볼지 오래됐네. 지금 33.8km를 왔습니다. 한 3.6km를 더 가야 되는데요. 1시간 9분? 내비가 켜있는 시간만 그렇습니다. 밥 먹은 시간 빼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그만큼 코스를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거의 뭐 정체한 도로로 달리는 거나 보죠. 정체는 거의 없었는데 온갖 방지턱과 이 오르막 내리막 그 길들이 안 좋으니까 여기만 좀 벗어나면 이제 다 괜찮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출입구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가서 조금 헤맬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의 행운이 어디까지 적용이 될지. 지금까지는 그닥 좋진 않아요. 일단 물건도 좀 무겁고 경로도 잘못 잡아서 지금 연비나 뭐 그런 것도 아주 안 좋고. 과연 마지막에는 좀 풀릴지. 오, 이 쿠팡 보이시려나? 으이씨, 또 차가 막혀. 오, G마켓 써있는 것이 여기가 이베이인데 입구가 어디야? 저기는 출구고 스마일 배송 동탄배가 어디냐? 이쪽인가? 스마일 배송. 여기네? 우회전 해야 되네 나도. 아, 설마 저 차들 뒤에 서야 되는 건가? 야이씨. 이게 지금 이베이 저기예요. 근데 지금 차가 저기 있었다고 지금 저기 이게 지금 저거든요. 지금 말이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좀 앞 차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역시 믿고 걸어는 CJ. 우후. 여기는 CJ랍니다. 저는 이베이입니다. 아, 여기서 출발하니까 탄력이 붙나 이게. 씨. 역시 CJ는 믿고 걸어는 겁니다. 가는 거 아닙니다. 와, 이거 어디까지 서 있는 거야? 대단하다.
있는 중간에 경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인가 보다. 이렇게 가나 보다, 이미. 여기가 이미인가. 아, 여기서. 아, 그렇지, 스마일 여성.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요, 이런 거예요. 이런 맛이 또 있어요. 이것저것 뭐 서약서 쓰고 뭐 했습니다. 하차는 아마 바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대기는 뭐 이 앞에 한 4대 정도 있는데 구역이 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특별히 대기가 많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4층으로 가서 하차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승 거기 있는 뭐 쿠팡 거기 건물이나 롯데 오산에 있던 그 롯데 돌아서 내려가는 건 다 비쌉니다. 하차도 제 앞에 한 대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그거 하차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내렸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뭐 올라올 때 되면은 연락 이렇게 문자 오고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가서 내리고 하기 때문에 무한정 대기하고 막 그런 심정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막 그 뭡니까 택배에다가 그런 거 보면 땡기기라고 하잖아요. 줄땡기기 앞에 가면 찔끔 가서 쓰고 찔끔 가서 쓰고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속이 편하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세요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 문자가 옵니다. 어디로 이렇게 차 대라고. 그런 게 있어서 참 좋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나왔으니까요. 제가 도착하고 접수하자마자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 나가냐? 저기는 제때 들어가는 건물인 것 같다. 저는 이쪽 6단일로 나가겠습니다. 괜찮네요. 폭발도 좋았고. 오, 여기 도착하는 경로만 좀 잘 잡았으면 완벽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 걸로 봐서 여기 CJ 들어가는 물건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단가가 아니면 안 실을 예정입니다. 지금도 차들이 여기 있는 차들이 지금 다 CJ 물건이에요. 보니까 뭐 밀가루, 설탕 이렇게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지금 다 CJ 차들입니다. 앞으로 명절이니까 더우겠죠? 가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분들은 아마 거의 다 지입차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죠. 뭐 24시폴 써있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지입차, 마트 요런 분들이라서 거의 선택의 폭이 없이 오신 분들 차량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를 잡고 다시 움직여 보도록 하죠. 저 초록색 볼보는 제 뒤에 있던 차인데 아까보다는 조금 많이 당겼네요. 주차장 요 입구 쪽에 있었는데 30분 만에 그래도 뭐 한 서너 대는 땡긴 것 같아요. 애들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갑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리로 가야 되는데 좌회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한가한 대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면값 벌러 가봅시다.